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사성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워 도움을 청할 때는 마치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는 표정으로 간청하다가도 도움을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잘 되면 제가 잘나서 다 잘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리고 감사를 잃지 않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죄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앞부분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여 죄를 사해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범하면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그를 전기의자나 목을 매달아 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기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받아야 할 고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해산과 땀 흘리는 고통을 비롯하여 질병과 가난과 온갖 불행을 안겨주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을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켜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고쳐주시고 순간순간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돌이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나비가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타고 여행하던 나귀를 물어갔습니다. 조금 후에는 요란한 닭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시계 대신 가지고 다니던 닭을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기름이 다 엎질러져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곳은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산적들이 동네에 내려와 마을의 모든 것을 강탈해갖고 주민들을 죽인 후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살아있었거나 닭이 울었거나 등불이 켜 있었더라면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랍비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풍족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소망과 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직장 생활하던 때, 결혼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보다 더 좋게 그리고 더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와카야마 지방 출신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는 전쟁 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국내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불평 불만만 가득 품고 살아가는 중에 그만 전신이 굳어져 버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했지만 전혀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와카야마에 있는 정신과 의사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매일 밤 감사합니다를 억지로라도 만 번씩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돌아와 자리에 누운 채로 하고 싶지 않은 감사이지만 매일 밤 계속하였습니다. 살기 위하여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떤 날 그의 아들이 두 개의 익은감을 나무에서 따다가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하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 배기 시작했던 감사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손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고 차츰 전신이 움직여서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원망하여 굳어져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몸이 감사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감사로 찬양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주님의 은혜만이 기억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